노키아는 어떤 제품을 선보일지 모르겠는데요. 노키아 역시 이제 5G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. 다시 5G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노키아의 다양한 모델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이게 물방울 노치 디자인도 있고, 이런 기존의 노치 디자인, 그리고 카메라가 좀 적어서 이제 듀얼로 되어 있는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모델.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모델을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. 확실히 듀얼 카메라, 트리플 카메라가 대세인 것 같아요. 노키아의 9 표 위 모델입니다. 9PO는 총 뒤에 후면에 5개 카메라, 정말 후면만 펜타 카메라를 적용하고 있습니다. 두 개는 아마 하나는 LED고 하나는 센서인 것 같은데요. 이 5개 카메라를 사용해서 어떤 식으로 하면 합쳐서 합성을 해서 더 밝게 촬영을 하거나 아니면은 HDR로 합성을 하거나 이런 기능들이 된다고 합니다. 다들 아시다시피 후면에 이렇게 카메라가 많은데요. 펜타 카메라로 후면에 카메라만 5개, 그 중에서 일부는 흑백을 담당하여서 각각의 영역대로 촬영을 해서 하나에 합쳐서 좋은 퀄리티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 스마트폰 카메라의 특징입니다. 칼자이즈로 이제 5개의 렌즈가 되어 있고요. 그래서 이제 칼자이즈의 담당자가 현장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네. 앞에는 지문인식이 가능하게 한 이제 스크린이 되어 있고요. 카메라 모드로 들어가면은 카메라 어디 갔나요? 카메라 뷰. 네, 여기 있습니다. 카메라 모드로 들어가서 촬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. 각각의 메뉴는 바뀌어서 포토 프로 모드, 네, 그리고 뭐 보캠, 슬로 모션이랑 타임랩스 기능, 비디오 기능 이런 것들이 있고요. 메뉴를 한번 보겠습니다. 메뉴는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약간 남색빛이 나는, 보랏빛이 살짝 나는 컬러로 되어 있고요. 짜이즈 렌즈라는 마크가 보입니다. 네. 노키아 부스에서 이렇게 새로운 노키아의 신제품 표 9 제품을 한번 선보여 드렸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앞으로도 더 좋은 제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때까지 CRC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